지난 4월 28일 새벽, 한 남성이 승강기에 탑니다. 곧바로 충수를 누르는 곳 앞에서 소변을 봅니다. 볼일을 보고 나선 승강기를 빠져나갑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다른 승강기를 잡습니다. 발에 묻은 걸 털어내는 듯 다른 다리에 문지릅니다. 이 남성이 소변을 본 곳은 전기회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승강기는 고장났고 300만 원을 들여 고쳤습니다. 승강기 두대 가운데 한 대가 고장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한달 동안 얼굴을 가린 CCTV 화면을 공개하면서 자진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모든 승강기 게시판에 다시 붙였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궁여지적에서 얼굴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에도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특정 층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